난 아직 뛸 수 있다고. 그럴 경우엔 보통 아직 쓸 수 있다라고 말해. 어째서 이렇게 기운 찬 노인들 뿐인 걸까? 어빈 아직 수행이 부족하구나. 우리 같은 나이에게 지면 어떡하냐. 현찬님의 말대로야. 나도 좀 더 지금보다 손에 땀을 쥐는 모험을 하도록 해. 아, 너? 알았다고? 질풍의 라빈은 너의 모험에 관련된 이야기야. 연전은 끝났지만 라빈의 모험은 끝나지 않았어. 모험이 해피엔딩으로 끝날지 어떨진 너에게 달렸어. 그 점을 잊지 말아줘. 그래, 알았다고. 그 다음에 대성당 도서관의 금발 도련님, 오케이. 대서관 대성당 한번 나왔다 들어와야 되나 보구나. 하긴 이 질풍의 라빈을 받아야 되니까. 띠리리리리 숟가락 얹었다고? 다들 힘 속성? 그러게. 도서관 쪽. 아, 도서관이면 여기? 이쪽 아니구나. 여기는 지하 쪽이지? 도서관이 아니고. 어, 저있다. 저 사람인 것 같다. 딱 봐도 뭔가 사서 그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 너구나. 공작가도 성도를 찾아 뵈어야겠군. 공작가의 상속자로서 어떠한 협력든 아끼지 않을 생각이네. 표면상의 이유. 여검사 사피의 팬이라서 말이지. 주인공의 모델이 된 사파이어 아이님을 한번 뵙고 싶어서 온 거다. 자네가 가지고 있는 책은 질풍의 라빈이 아닌가? 맞아. 방금 마지막 거를 받았으니까 전권 가지고 있는 거려나. 뭐라고? 신간이 나오자마자 매진됐다는 그 질풍의 라빈을 전권 가지고 있다고. 자네도 어지간히 팬인가 보군. 아니 그렇게 말할 건 아닌데. 부러워. 후. 저기 그 물어봐도 소용없는 건 안다만 나에게 양보해 줄 순 없을까? 월령의 부적 내놔. 월령의 부적을 받았다. 라빈처럼 활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전권을 받겠네. 고맙다. 진심으로 감사하네. 라빈 자체인데. 발두스의 신보. 자, 보자. 월령의 부적. 마랑 마방이네. 근데 엄청 올라가네. 40이야? 40, 30. 어마어마하네. 일단 그러면 제로필드를 어빈, 그 다음에 월령의 부적을 루티스. 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한번 신형전포 방송할 때 이거 못 얻고 했더니 보스가 너무 어려웠다, 얻으면 참 편하구나 라는 걸 보면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이 있었는데, 이거 있고 없고의 난이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말 걸면? 아 이런 일단 세이브 했으니까 가서 바로 찍고 로드하겠습니다. 그러네. 소설 몇 권에 가보를 바꾼 거네. 어떻게 보면 듣고 보니까 그러네. 감사표 아마. 그런데 이거 전부 초판이라니 놀랍군. 매니저한테 신간이 나올 때마다 받았으니 말이야. 뭐 그랬었나. 매니저와 아는 사이였던 건가. 그거 굉장하군. 라빈의 모태가 어빈인 걸 알게 되면 깜짝 놀라겠네 라는 대사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어빈 있던 바. 여러분들 일부러 제가 뭔가 로드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거나 하면은 하나씩 말해주는 건가요? 자, 어빈이 있던 방에 있네요 진짜. 안녕 어빈군, 또 만났네.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지? 카리오님이 승병대에서 수행한다고 출발해버렸다. 그렇게 돼서 그 대리로 여행은 잠시 쉬게 됐다.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내가 답할 수 있는 거라면 뭐든 하렴. 어떤 이유로 여행을 계속하시고 있는 건가요? 아빠의 유언이고 파나케아의 꽃을 피워라 라는 전설에서 나오는 약초야. 잘 알고 있네. 온통 찾아다녔지만 결국 어디서 찾을 수 없었어. 포기하지 않을 거란다.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고 말 거야. 피우라는 말씀을 남기셨었지? 여기서는 가웨인이 도움을 주나 보네. 자넨 이미 유언을 이뤘네. 사람의 꿈 마음속에서 꽃을 피운다고들 하지. 도움받았던 사람들에게 파나케의 꽃은 자네라고 생각할 걸세. 옛, 그런 거 생각해본 적도 없어요. 선대 반들림과는 몇 번인가 뵌 적이 있었다네. 지금쯤은 자네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겠지 라고 하는데, 근데 뭔가
고판 같은 경우는 딱 아버지의 편지가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알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애매하긴 하다. 반들은 나중에 누군가와 함께 다시 와보면 짤막한 대사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는 누군지도 알 것 같고 근데 아이템을 주는 거는 몰랐네? 자 최종 정비하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드랄로 매번 카테드랄은 볼 때마다 브류나크가 최종 검이네 여기서도 105짜리네 와 차이가 크다. 령도 틸핀 전퇴 토르 이건 근데 양손이야. 옥토퍼스가 그나마 한 손인데 이건 가웨인한테 어울리긴 하겠는데 가웨인이 명중 100짜리 끼고 있어가지고 이거나 좀 없앴으면 좋겠다. 한번 껐다 킬까 진짜. 두 개 한 개 추가. 자 장비 좀 싹 바꿔야겠네요. 틸핀 봉패 요거 이리스 아스탈테 제피로스 그대로 가고 가디언 령갑 요렇게 하고 여기서 아이템을 싹 최상급으로 세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검 같은 것도 마력이 저렇게 많이 올라가니까 쓰고 있긴 했었는데 탈 때가 됐고 근데 방금 저 엘피드가 브류나크보다 높네? 보니까 옥토퍼스, 쿠크리 텔렉 바제라드 그리고 옥토퍼스 끼고 있네? 하나 팔고 그레이브 아머 잠깐만 이거 마방 있는 거 아닌가? 방어 50에 마방 30짜리니까 근데 이건 방어만 67 이게 좀 더 근데 경직이 조금 껐다 켜도 안 없어져요? 그래요? 껐다 켜도 안 없어진다고? 희한하네 이 판동 가지고 보자 령패 이리스는 두 개 봄라이트 커크스 슈타인 그 다음 이게 이건 역시 가디언은 끼는 게 좋을 것 같아 로스트룸 로스트룸 류미엘 다 됐다 오케이 자 준비는 다 됐고요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남네 어빈이 바꿔서 그런가? 다 됐지 오케이 최종장에서 마갑 신갑 나오니까 너무 돈 쓰지 않아도 돼요 아 괜찮아 돈은 지금 이러고도 7만 로지가 남아있고 피스카는 무려 11,000이 있기 때문에 막 사도 됩니다 막 사도 여기가 끝이구나 오케이 중간중간에 그 돈에 낀다고 구간을 뛰어넘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템 세팅 안 올리고 그냥 뛰어넘은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돈이 넘칩니다 자 아무튼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슬슬 지금까지 안 썼던 뭐 휘수, 신약, 영약 등등을 다 때려박을 그런 시기가 됐고요 카테드랄로 가자 언제나 볼 때마다 카스테라 생각나는 뭔가 배고파지는 그런 카테드랄로 가자 빰빰빰빰빰빰 한 단계 올라갔네 좌우옴이라는 게 생겼네 좌우옴 약간 자모스의 여성형 같아 핑크핑크한 게 어우 딜 잘 들어왔는데 빠바바바바바밥 맞을 때 아프네 좀 단검이 왜 이렇게 딜이 잘 나오지? 이거 마법이다 마법 구형전의 루티스만 생각나가지고 루티스가 저렇게 단검 딜을 잘 뽑으니까 되게 이상하네 루티스 가치가 안오 뭐야 물딜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구나 그냥 미첼이 약한 거구나 옥토퍼스를 껴놨는데도 불구하고 미첼이 역시 마법으로 해야겠다 껴있는 거 맞죠? 옥토퍼스 잘 껴져있고 166, 244, 201
305. 다들 차이가 명확하네. 얘는 딱 마법사다. 이런 주장이 아주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짠잼. RPG에 질리는 원거리. 저는 법사. 저는 뭔가 그 디아블로 2 막 그런 거 할 때도 소서리스라든가 그런 캐로 시작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 정도는 미첼도 물딜 할 수 있겠지 그래도. 그렇긴 하죠. 네, 법사도 원거리긴 하지. 그건 맞습니다. 절대로 부셔. 야, 이제 딜이 시원시원하다. 장비를 싹 바꾼 것도 있지만 아마 카테드랄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한 몹이 쭉 나올 것 같고. 그러고 보니까 신령전의 시공한 민공은 좀 어렵든가? 기억이 안 나네. 할만하든가? 카테드랄 가자. 아이고, 회복할걸. 이제 슬슬 전투가 좀 쉬우니까 0.5처럼 일단 자동으로 세팅을 해놓고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서만 컨트롤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야, 한 방에 그냥 거의 다 잡네. 싫어하는 캐요? 탱커. 탱커는 뭔가 내가 플레이할 때 재미가 없어요. 일단 내가 뭔가 폭딜 같은 걸 잘 넣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여야 저는 좀 끌리더라고요. 탱커 또는 버퍼. 뭔가 뒤에서 깨작깨작은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아, 구형전 4에서는 카테드랄의 끊어진 다리에서 좀 그랬는데 뭔가 아쉽다. 구형전 4 같은 경우는 카테드랄 그 끊어진 다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전혀 안 썼어가지고 뭔가 이벤트라든가 심지어 어빈의 그 그냥 독백 이벤트라든가 그런 것도 전혀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웠었는데 여기선 그래도 이벤트들이 제대로 있어가지고 저는 나름 만족합니다. 애초에 여기서는 끊어지지도 않았죠. 자, 요거는 아마 제로필드가 발동한 것 같아요. 데미지를 아예 그냥 막아준 것 같습니다. 뭐야, 1도 남겼어. 1 빠바바바바밥. 드미나스교 다 왔네요. 이것만 건너가면은 카테드랄이죠. 땅에 뭔가 분위기 자체가 달라. 근데 여기서 몹 나오네. 예전에 어비 혼자 왔을 때는 몹이 없지 않았던가?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저번에 그 어빈이 볼기랑 만나가지고 싸웠었던 그 결계에 도착할 것 같고. 와, 621? 딜이 좀 이상한데? 아, 루드성 미로요? 아, 그거 끔찍해 진짜. 정말 끔찍한 곳입니다, 거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공간 미궁이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그러니까 첫 회차 플레이 기준으로는 루드성이랑 시공간 미궁이랑 미궁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자. 아니야. 프레어 고스트. 아, 맞네. 나 불정령 얻었죠? 그거 한번 봐야지. 자, 불의 정령을 하나 얻었었는데 안 썼네요. 울에우스. 예, 우라에우스였던 과거의 그 구정령.
이게 소환된 전설의 정령수, 최고의 마력과 강한 공격력을 지녔다. 여기서 헬플레어, 화염의 최강 범위 마법, 마그마를 대지에서 뿜어낸다. 어, 뭐야, 한 명 타겟이야? 화염 정령 답네. 불정 답다. 아이템도 도청하면서 길도 못 찾는다. 아, 맞아요. 미로가 지독한 것들이 좀 많지. 자, 저 우라에우스는 기존의 구형전에 불정 최강 정령이랑 같은데, 기존에는 불정이 제일 인이어스럽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여기서는 속성이 다 있고, 마방이라든가 뭐 그런게 심판 기준에 수치가 있기 때문에 강합니다. 강하다고 말을 했는데 약하네. 뭔가 그냥 다른 범위형들보다 구린 것 같은데? 그냥 어빈이 칼로 때리는 게 낫겠다. 괜히 소환했어. 저거는 이제 진행하다가 속성이 좀 상성인 경우, 그럴 때 약간 범위형 정령을 소환해서 쓰는 그런 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근데 이게 맞긴 해요. 심판은 좀 정령술사라고 하더라도 그 캐릭터 자체가 막 정령에 치우쳐져 있고 약하거나 막 그러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전투 도우미 이런 역할이어야 맞긴 하지. 너무 세버리면 안 되고. 여기 뭐더라? 여기가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막힌 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템도 없고. 근데 저쪽에 몹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뭔가 이상하네. 뭔가 저쪽에 아이템이 있을 것 같고 막 그러네. 자, 이렇게 불꽃 속성에게는 물 한번 쫙 뿌려주면은 한방. 603. 저런데다가 미첼이 링카른 아시온을 날리면은 딜이 몇이나 뜰까? 아, 저 옆에 좀 보고 싶어. 저거 안 보이나 저거? 다음 필드인데, 아, 찝찝해. 분명히 막혀있을 건데. 아, 찝찝하네. 무려 6마리. 여기서는 바람이 둘이다 보니까 오베론이 나을 것 같고, 무조건 마법을 쓰겠습니다. 데스퀘이크 위로 넉백 시키고 린카르를 여기다 요렇게 하자. 자, 저 좌우 옴은 바람 속성이기 때문에 이 오베론이 맞아요. 딱 알맞습니다. 양옆에서 뚝 감았네. 201? 그냥 일반 평타가? 메테오! 얘네들한텐 조금 들어가지만 253까지 뜨네. 가웬이 실 필요 없었다. 요거 마무리하고. 아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네. 천지파열무! 아무리 봐도 천지파열무입니다. 그리고 루티스는 저 갑각 파구로스 물 뿌려주고. 안 그래도 부금이 나쁘지 않은 회사인데 신이 되면서 훨씬 더 상황에 맞는 웅장한 부금을 잘 썼어요.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요거 메테오. 자, 빠르게 스킵을 살짝 섞겠습니다. 한 번 더. 요걸로 일단 꽃게 잡고, 아니 소라게. 그러고 보니까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소라게 팔던 거 사서 키우고 그랬었는데 일주일을 못 넘기던데, 못 넘기던데 항상. 왜였을까? 난 키우는데 재능이 없나? 이렇게 잡고 나면은 뒤에 아무것도 없겠죠, 분명. 뒤에, 이거 봐. 이거를 안 잡고 그냥 갔으면은, 그랬으면 아이템이 있는 거고, 잡았으면 아이템이 없는 거고. 다 왔네요. 자, 결계의 소리가 들리는데 결계를 깨고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동물 길러요? 드디어 돌아왔어. 처음 이곳에 왔을 땐 내 자신의 무력함에 한심할 정도였어. 그때는 루티스에게 도움을 받았지. 도움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들의 여행은 그때부터 시작된 건지도 몰라. 그렇구나. 그 여행도 이제 마지막이야. 어빈, 에류시온을. 응. 에류시온, 발두스의 힘을 담은 빛의 검이여. 어둠을 물리칠 힘을 내게 빌려줘. 소중한 일을 되찾기 위해서, 많은 이의 염원에 보답하기 위해. 오! 이 부분에 연출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네. 오, 결계가. 발두스여, 고맙습니다. 어빈, 해냈어. 그래, 이제 시작이야. 가자, 카테드랄로. 이렇게 결계를 뚫고 들어가게 됩니다. 기존과는 뭔가 제일 차이나게 연출을 많이 신경 써서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왔다. 카테드랄. 왠지 그리운 곳이야. 그래, 8년만이구나. 하지만 이상하군요. 오크툰 사도에 본거지니까 맞이할 적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조심하도록 하죠. 어딘가에서 매복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볼게링 없나? 볼게링? 막 일로 나갈 수 있고. 여기가 그 볼게링 있는 장소인데 없다. 아이템 갈라진 땅이요? 뭐 신의 힘으로 결계 때문에 저렇게 파진 거니까 약간 인위적으로 인간이 채워넣거나 막 그러지 않는 한 안 될걸요? 에스페리우스 선생님이 여기서. 오크툼의 사도놈들, 여기마저 그대로 방치할 줄이야. 기다리고 있었다, 어빈. 가웨인경. 다 당신은? 에스페리우스님, 그 모습은? 후후, 아직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어서 말이네. 이 모습으로 머물고 있네. 반드시 전해야만 할 말이 몇 가지 있네.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말? 우선 베리어스에 관해서다.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베리어스는 발두스 교회의 우수한 신관이었다. 나의 애제자이면서 차기 최고도사로서의 기대를 받고 있던 자였지.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베리어스는 변해버렸다. 도쿠스에 있는 진실의 섬에 다녀간 시점부터. 진실의 섬이라고? 처음도 듣는 얘기야. 베리어스는 섬에서 계시를 받은 것 같아. 그때부터 베리어스는 교회를 떠나 적으로 있는 오크툼의 사도에 몸을 던졌네. 푸른 민족의 유적인 샤리네는 보는 자에 따라 다른 계시를 전해준다고 합니다. 베리어스인 유적에서 무엇을 본 겁니까? 그건 나도 모른다. 계시의 내용이 어찌되었든 베리어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고 있네. 신념에 따라 명부에 잠들어 있는 오크툼을 부활시키려 하고 있지. 그것을 위한 열쇠가 아이멜인 것이다. 무슨 뜻이야? 아이멜은
돌가의 딸은 명부 문을 여는 열쇠 오크툼의 부활의 의식을 위해서 봉인의 땅에 끌려왔을 것이 틀림없다. 봉인의 땅, 카테드랄의 지하에 펼쳐진 거대한 공간, 명부에 가장 가까이 있다고 전해진 장소다. 그 최하층에는 명부와 통하는 명부문이 있다 전해진다. 그곳에 아이멜이 있다는 건가? 페리어스라면 내가 잘 알고 있다. 이상을 위해서 얼마든지 비정해질 수 있는 자야. 페리어스를 그렇게 가르쳐버린 것은 나. 페리어스로부터 카테드랄을 지키지 못한 것도 나. 비나, 미안하구나. 내가 제대로 처신하지 못해서 방황하겠구나. 처신 잘하라고. 에스페리우스 선생님, 8년 전 마르지 못했던 말을 하고 싶어. 선생님, 고마워.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자신을 책망하지 말아줘. 상냥한 아이구나, 너는. 고맙다, 편히 잠들 수 있게 됐어. 에스페리우스 선생님, 마지막까지 고결한 분이셨다. 응. 선생님 덕에 아이멜이 있는 장소는 알았어. 가자, 지하에 있는 봉인의 땅에.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지하로 갑니다. 님 탓이라고? 에스페리우스 탓이다. 그러고 보니까 원래는 과거에 구작에서 어빈만 에스페리우스를 잠깐 만나는데 명부에서 여기서는 넷이 같이 만나네. 같이 만나서 인사도 좀 하고 그러네. 아, 그것은 카테드랄 지하인가? 이런 장소가 있으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어. 알조스 교회의 최고 기밀로 여겨지던 곳이다. 웬만해선 출입이 금지되던 곳이니까. 지하의 최신부에 엄중히 봉인된 문이 있다. 그게 봉인의 땅을 통하는 문이군요. 강력한 봉인이었지만 페리어스 경에게 파괴되어 버렸겠지. 카테드랄을 휘감고 있던 어둠의 결계가 그 증거다. 라고 하는데 전투 있네 이제. 약간 스포가 되겠지만 맞습니다. 아마 부작들을 다 하셨을 테니까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아까 잠깐 나왔다시피 베리어스가 진실의 섬에 가서 계시를 받은 후로 바뀌었다라고 나왔는데 보통 이 팔콘 게임들이 진짜 뭔가 정말 나쁘거나 그런 악의는 별로 없고 대부분 다 뭔가를 하려고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뭔가 악인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베리어스 사실은 뭔가 나름의 본인 나름대로 뭔가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긴 한데 방식의 차이지. 근데 어떻게 보면 좀 그 계시도 좀 그렇다. 계시를 좀 이상하게 내렸어. 딴딴딴